네, 두 번째 이슈는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와중에도 새 정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탄력이 나오고 있죠. 통신 장비 관련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데 5G 이제 시작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G에 대해서 좀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5G가 주목 못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투자 지연이 굉장히 긴 시간 이어졌었고 다행히도 인수위에서 5G라든지 6G에 대한 인프라 확대를 약속을 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겠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최근 들어서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 3사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재라고 보는 것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포함이 됐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주에 또 힘입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현재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5G 상용화 3년 차입니다 해서 올해를 5G 도약의 계기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부처 협업으로 5G 플러스 정책 협의체를 구성을 할 거고요.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을 지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3%로 상향을 했고요. 등록 면허세도 50%까지 감면을 해주면서 전국의 조기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5G 융합 서비스는 실감 컨텐츠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통신 3사가 현재 내년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해서 약 85개 주요 거점 도시 그리고 교통망, 다중이용 시설 등의 5G망을 연내 모두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이통사, 3사가 합쳐서 공동 구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커버리지의 약점을 조금 해결을 하기로 한 것도 우호적이고요. 우리나라 5G 품질이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수주 현황에 따라서 향후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제4 이동통신 업체입니다. DC 네트워크와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의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가상 기지국 그리고 다중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 등 다양한 통신 장비들을 공급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이전에 버라이즌과 5년간 7조 9천억 원에 이르는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DC 네트워크가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또 이 밖에도 AT&T라든지 스플린트, US 셀룰러 등과 5G, 4G 장비들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1, 2위 기업들, NTT라든지 도코모 이런 업체들과 또 장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외에도 앞으로는 이제 6G 기술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대감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아직 6G에 대한 어떤 확정된 기술 표준 자체는 없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통상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100GHz에서 10T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 영역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 5G 대비해서 50배 이상의 빠른 속도이고요. 초고주파의 특성상 저고도 인공위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 3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중국은 2027년 상용화를 예고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2028년 우리나라와 같이 28년으로 상용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장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향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G 특성상 이 인빌딩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주파 영역에서는 이 빌딩 간 이 주파수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빌딩 내에 어떤 소형 기지국에 대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영위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과거에 5G에 대한 시세가 한 번씩 분출이 됐었을 때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실적이나 어떤 주가 흐름은 다소 조금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해서 이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투자하시기 전에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뒤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시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5G 그리고 6G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함께 심도 있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